깊은 산속, 폐허가 된 건물에 묶여있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게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배신, 음모, 정치,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며 피해 게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생존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와, 지능캐라고 알려진 인플루언서들은 다 모였네. 와, 올타임 레전드 두 분과 홍진호 그리고 장동민 플레이어. 아, 좀 너무한데? 빨리 죽여야 돼. 홍진호? 원규는 저랑 같이 예전에 좀 몇 번 붙은 적이 있는데 반 사이코적인 모습이 좀 보이면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했었던. 그리고 홍진호와 장동민이 있어? 진정한 갓은 누구인가? 피해 게임 시즌 3에서 그냥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거짓, 배신, 음모가 판을 치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바이벌 두뇌 게임 피해 게임 3.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아, 진짜 제이스러워. 지금 여러분 앞에는 여기 모든 플레이어들의 개인 자금을 모아둔 돈 무더기가 있습니다. 첫 게임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개인 자금을 차지하십시오.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획득해 자물쇠를 해제한 후 앞에 놓인 돈자루에 돈을 담아 피해 낙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게임부터 겁나 빡센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문제를 풀고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영재학교 출신의 카이스트 학부 졸업하고 그런 거는 자신 있으니까 무조건 풀고 제일 먼저 나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피해 게임 2에서 유리사가 그런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고 나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쉽잖아요, 문제가. 이제 이런 직관적인 문제는 거의 한 3초? 오호, 장동민, 이걸 이렇게 빨리 푼다고? 제가 이 안대하고 재갈 물려 있을 때 자물쇠를 채운다는 거는 숫자로 암호를 풀어라, ABCD나 이제 뭐 가나다라 아니면 숫자의 역행. 첫 번째로 보인 게 기억이 딱 보였어요. 다음에 미음이 가나다라 마어오, 거기서 이제 확신을 이제 얻었죠. 문제를 내기도 전에 문제를 풀고 있었다니. 장동민 폼 미쳤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완전 멘붕입니다. 컨닝을 하려고 쪘죠. 어우, 정말 무슨 뭐 개떼처럼 몰려든. 이 양반들이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솔직히 전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진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산다. 안도감을 느끼면서. 하지만 장동민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탁 풀자마자 바로 다리를 돌리고 던져버렸죠. 한자로 담아봤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이거. 내가 무거워서 못 가져가는 돈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장동민의 결정. 돈자루도 태우고.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돈도 태우고. 아니, 저 또라이는 돈을 태우고 있어. 진짜 사악하네. 너무한다 싶겠지만 여기는 피해 게임. 룰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멍 때리면서 보니까 모양 같더라고요. 두 번째 정답자는 최혜선. 차도? 정마담 같았어, 정마담. 아, 이거는 내 두뇌로는 안 된다. 어쨌든 피해 게임이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거면은. 이건 진짜 빠니보틀 답다. 아, 이거는 나한테 아무리 한 시간을 줘도 풀 수 없겠다. 밧줄이 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밧줄 굵으면은 항상 그 틈이 생기니까 오른쪽 묶으실 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풀 때 힘 빼고 오른발 먼저 풀고 왼발 그다음 풀고. 문제를 풀지 않고 밧줄을 풀고 나오는 것도 진짜 개간지네. 조금 쏘볼까? 쓰고 줄게, 쓰고 줄게. 아, 네. 제가 쓰고 줄게. 도와주면 안 돼요. 여기 깨뜨려 볼까? 이쯤 되니까 이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밧줄을 푸는 게임이 된 것 같네요. 와, 못한다 씨. 헤헤. 더 깊은 숲속에 들어가 도착한 곳은 피의 낙원. 장동민님이 가져온 개인자금 2억 5,800만 원입니다. 금고에 입금하겠습니다. 하나 둘 낙원에 도착해 개인자금을 입금하는 플레이어들. 진호가 꼴등이야? 진호는 아직까지도 안 왔잖아.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거기서 답을 주면서 그걸로 열어 그걸로 이제 풀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네 약간 좀 불명예스럽게 네,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우승자 홍진호가 꼴등이라니. 홍춘우님이 가져온 개인 자금은 1,200만 원입니다. 피해 게임에서는 데스매치로 탈락자가 가려집니다. 최하위 홍진호님은 데스매치를 함께하고 싶은 플레이어 2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최하위 홍진호님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지목을 받은 두 플레이어를 두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결과 더 많은 표를 받은 한 명은 홍진호님과 데스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뽑히고 싶었죠. 첫날인데. 과연 홍진호는 누굴 지목하고 누구와 함께 데스매치를 치르게 될까요? 홍진호님이 데스매치 후보로 지목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최혜선님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빠니보트님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비교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최대한 그거 찾아서 되게 지저분하게 살아남을. 그 목소리 큰 모험가에게 제가 정치적으로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 플레이어 전원은 데스매치로 직행할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추가 투표권은 한 장당 2천만 원이며 투표룸에서 투표 시간에만 거래 가능합니다. 피해 정치질이 시작됩니다. 제가 제안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얼마를 원하시나요? 게임 자금이요? 얼마 갖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조금 긴밀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같이 플레이해보고 싶어요. 우리사님 콕 집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용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구슬리기가 쉬워요. 저 슈퍼 개인이죠. 개인을 대표하는 개인. 400으로 그냥 드릴 테니까 저를 안 뽑아주시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400으로? 보죠. 지금 얼마 있어요? 이, 정확히 2,800 있어요. 28. 저는 할부로 받을 생각이 있어요. 와 멋있다. 와 역시 신사임당. 역시 신사임당. 투자해버려. 6라운드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를 못 가면은 그냥 안 줘도 돼요. 그러면은 형님은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고 있을게요 그렇게. 저랑 원 신사임당 리서 너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따로 조금 주면 지금? 네 물이 안 갈 정도로만.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번에 자금을 먼저 드리고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씨 뭐 있어서 뭐해? 공수래 공수가. 저 추가 투표권 사서 두 개 투표하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가면 레전드네? 2천만 원으로 한 개 사겠습니다. 그 목소리 큰 모험가에게 제가 정치적으로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요.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홍진호님과 데스매치를 함께 할 플레이어는 최혜선님입니다. 이들이 데스매치를 치를 곳은 피해 낙원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뭐... 와!
폐가? 폐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오늘의 데스매치는 2대2 데스매치입니다. 에? 2대2? 잠깐 2대2? 뭔 소리지? 두 분의 데스매치 상대를 공개하겠습니다. 어? 어? 경쟁이 아니야?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두... 저... 아니... 시간은 다시 조금 전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피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피해 저택에 모인 또 다른 플레이어들. 여기도 참가자들 클래스가 장난 아닌데요? 경란 누나, 약간 어지러웠어요. 그 이력을 알잖아요. 제가 지니어스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올드 플레이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주도할 것 같은데 적당히 따뜻하게 버려야죠. 나를 긴장하게 만든 플레이어, 현서 씨. 오랜만에 뵙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한번 자웅을 겨뤘었죠. 졌습니다. 아, 뭐 지금. 아, 이 사람이 좀 뒤끝이 있구나. 저런 얘기 굳이 뭐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탈락자 선정입니다. 한 시간 뒤 여러분의 투표로 한 명의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광자를 보내는 게 맞죠? 그 변호사분은 게임을 좀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서출구님은 저번 시즌에도 나오셨고 워낙 서바이벌 게임도 많이 해보신 분이라.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피해 게임 첫 번째 탈락 후보는 김영광님입니다. 경란님이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영광 오빠 쪽으로 몰고 가자라는 느낌적인 느낌. 근데 영광님이 지금 룰을 잘 알고 계신지가 걱정이에요. 이게 끝나고 데스매치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저는 뽑을 것 같아요. 경란 누나 말대로 동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정치로 몰아갔던 것 같아요. 영광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여자는 안 뽑는다. 내가 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자랑 1대1 해서 막 해가지고 간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탈락을 했을 때 김영광님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확률로 데스매치 상대로 저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탈락 후보 김영광님은 데스매치를 함께할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야, 어렵네. 어떤 게임이 나올지도 모르고 각자 분야가 다 다른 거니까. 악어 아니면 제가 꼽힐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스펙상으로 약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죄책감이 좀 덜할 것 같은 사람? 김영광님과 데스매치를 함께 할 플레이어는 임현서님입니다. 아, 그래. 나 제일 X처럼 보이는구나. 네, 저는 뭔가 선택 당할 것 같긴 했어요. 제일 대화를 많이 안 나눠서. 아, 덜 미안하니까. 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뭐야? 저택 탈락 후보 김영광과 그가 뽑은 데스매치 상대 임현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니? 이들은 낙원 탈락자 후보 홍진호와 그의 데스매치 상대 김혜선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데스매치는 2대2 데스매치입니다. 낙원의 탈락 후보 홍진호님은 데스매치 조력자로 최혜선님을 지목했습니다. 데스매치 상대가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였구나. 그걸 알았으면은 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력자로 될 것 같을 텐데. 이제 그 매치에서 저도 어쨌든 저는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뻤지만 기쁜 내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2대2 데스매치 종목은 스위치 포커. 팀원 간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벌어지는 두뇌 게임. 7라운드의 게임이 끝나고 홍진호, 최혜선 팀이 압도적인 승리로 생존하게 됩니다. 멋있어요. 프로는 프로네. 첫 번째 탈락자는 김영광.
데스매치에서 살아남은 홍진호님, 최혜선님, 이면서님은 기존 생존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 아, 데스매치는 끝났으나 이들을 곱게 보내주지 않는 제작진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지하 생존지 잔해입니다. 와, 미쳤네. 이런 데서 사람이 잘 수가 있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어? 누가 왔다. 종소리. 여기 있다, 찾았다. 아. 자, 잔해 기본 규칙. 습격의 날에는 어떠한 무력도 허용되면서 일시적으로 PA 게임 규칙이 해제된다. 습격의 날 겁나 재밌겠는데? 스파이가 되어 낙원 플레이어로 잠입한다. 스파이 플레이어는 낙원 팬트리 안에 있는 SMS 박스를 통해 잔해 플레이어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일단 가는 거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여기서 생존하다가 결국은 습격의 날에 낙원에 간 다음에 상징 다 뿌개서 거기 낙원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가장 공식 목적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잔해 플레이어 한 명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습격에 참여할 수 없으며 탈락 콤보가 되어 격리된다. 누가 또 이곳 잔해에 오게 되고 누가 제물로 바쳐질지도 너무 기대됩니다. 평화롭게 투표로 제물 플레이어가 결정이 될까? 그런 걱정이 조금 들어요. 데스매치에서 돌아온 생존자를 공개하겠습니다. 홍진호는 잔해의 스파이로 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냥 믿어줄 리가 없죠. 의심 못했던 것 같아요. 뭐하고 왔어? 포커 나왔어, 포커. 그럼 혜선 씨 집에 갔어요? 혜선 씨가 누구야? 아, 나라는 사람? 홍진호는 스파이다. 아, 분위기 진짜 싸하다. 모두가 이미 한 80% 이상 나의 스파이라고 생각하니까 상황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파이가 무조건 꼭 있을까 생각해. 진짜 존나 지금 갔어. 와, 내가 나 죽이라고. 본인을 향한 스파이의 의심을 타개하는 홍진호의 언변. 얘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진호는 거짓말할 때 딱 티나는 게 있거든? 스파이는 아닌 것 같고. 과연 장동민은 진짜 의심을 거둔 걸까요? 가끔 보면 이상하단 말이야. 막 뭐 찾는 것 같고. 제가 의심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잔해의 생존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와, 신기하네. 와, 여기 진짜 난장판이구나. 아, 정말 습격을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구나. 악에 바치게. 아, 너무 샤워하고 싶어. 스파인 진호 형님한테서 받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고요.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날 우리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한편 낙원은 잔해에 비하면 말 그대로 진짜 낙원입니다. 악어가 이제 살짝 이제 웃겼던 게 술이 굉장히 취해 보이면서도 계산적으로 취한 것처럼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4시 팀에. 어젯밤 술자리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신경전. 나는 동란 누나 이상해. 스파이 같아. 판을 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판을 짜는 건지가. 싸움다운 싸움을 하고 싶다. 저희 싸우면 저는 자신 있어요. 좀 많이 서럽다? 우리는 만약 지목되면 서로 뽑지 말죠.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투표하잖아. 데스매치 지목하는 거는 그 누군가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투표를 최대한.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미스터리 타임입니다. 그림 한 장 보고 상황을 추론해내야 하는 미스터리 타임. 각 플레이어들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낼수록 1분씩 추가됩니다. 정답을 맞힌 플레이어의 시간은 즉시 정지되고 오답일 경우 해당 플레이어의 시간은 5분 추가됩니다. 정답은 3명만 맞출 수 있으며 게임이 끝나고 시간이 가장 적은 사람이 위너입니다. 사실상 서로 정보 공유가 되니까 3명을 짜가지고 셋이 1, 2, 3등 하는 쪽이 낫지 않아요? 낙원과 저택에서 각각 팀을 정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질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할게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을 지금 너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전 좋아요. 그분은 아, 자기는 진호랑 말했는데 100%는 아니라고.
나 여기에 100% 그건 아니에요. 캐시하는 걸로 일단 가이드를 알고 있을게. 이 상황에서 어차피 이게 생중이 두 개니까 2인 팟이 결국엔 메인 팟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도 2인 팟 맺기로 했는데 그거 보고 살짝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 새끼 뭐지? 리사님 할 거 할 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리사님이다 저를 안 받을걸요. 들어가도 돼요? 어 네. 그럼 그럼 형 정한 거 있으세요? 정한 거 있냐고? 네. 뭐 여기 있는 두 사람은 괜찮다 셋이서 그럼 해보자. 여기 세 분이서? 이 새끼 여기저기 기웃기웃 이 새끼가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에이씨바 말아라 넌 아웃! 같은 시간 저택에서는 형님 뭐 2인으로 생각 있어요? 오빠나 뭐 아무나 써봐. 오빠 나 같이 할래요. 갑자기요? 사실 3명까지는 상관없긴 해요. 3명까지는 상관없는데 그럼 저 같이 해도 돼요? 아니 리나가 아까 여기로 간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오빠 안 받아줘가지고 안 받아준 거 아닌데? 안 받아준 건 아니고 그냥 상관없다 그랬던 거 아니야? 갑자기 샥 하고 이제 뭐 강해 보이네 하면서 그냥 슉 하고 달라붙는 모습에서 아 자기 자신이 없구나 우리끼리는 어떠어떠 바로 가버리네 빠르네 지금부터 미스터리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올렛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아 이게 다야? 질문을 좀 아껴서 시간을 세이브하자 질문을 하나에 막 두 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오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크리스가 다른 사람과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 팀플이네 일단 이 방향이 맞는지 저 혹시 작전 짜는데 죄송한데 네 4시가 제 번호는 어떨까요? 우리가 더진 우리가 궁금한 것 같아 진짜 많이 먹는데 팀을 짜긴 했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 기존말 금지 케이크에 독이 들었냐는 아니요 라고 하면은 케이크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케이크 그러니까 케이크 때문에 죽었냐 연관 있냐 크리스가 쌍둥이야 아 야 니가 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러고 있잖아 어? 크리스마스에 못 나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바람 피고 있는 거지 정답 말해보겠습니다 와 역시 날카로운 장동민 또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며 팀원들을 다 살렸습니다. 같은 시간 저택에 벌어진 혼동의 카오스. 타살이라 그랬잖아. 그치? 타살이라고? 응. 아까 사고사고 그러지 않았어? 응. 응? 나도 사고사고 그러지 않았어?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나. 이거 잡아. 아니야. 정말 말로는 이거. 잠시만요. 아니야. 사고사고. 사고사고. 아씨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헷갈리면. 아니야. 잠깐만. 충주맨은 트롤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약간 이러면서 아니면 혹시 이제 아 스티브랑 둘이서 따로 뭐 갈피를 잡았다고 생각했나? 뻥쳐놓고 이제 저희 이제 팽 시키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하려 그러나? 지식이든 알러지는 알아내야 되잖아. 알아냈잖아. 알아냈어? 뭘로? 알러지야? 나 왜 이러지? 왜 저러는 거야? 김민아님 정답입니다. 저택 사이트의 첫 번째 정답자는 김민아. 맞췄나 보네. 너희 이제 맞추러 가는구나? 들겠습니다. 어? 왜 왔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간 끄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서출구는 다른 정답자인 악어에게 우리는 서로 탈락 면제권을 쓴다고 하면 꼴찌만 받아도 되긴 하잖아. 그렇지. 투가투 조건으로 살려줄 수 있어. 내가 살려줄게. 탈락 면제권을 약속받고 상대팀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시간을 끄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꼴찌가 될 확률은 없고? 있죠. 상대팀이 갈피를 잡아가니 먼저 들어가서 정답을 맞추는 서출구입니다. 좋았어, 끝났습니다. 서출구에 들어갔어. 1라운드 정답자가 모두 나왔습니다. 1라운드에 정답을 맞히지 못한 플레이어들의 시간은 20분씩 추가됩니다. 1라운드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어느 공휴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리오는 화장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거는 무조건 자살입니까는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금요일인데 출근을 했는데 여긴 목요일이야. 빨리 많은 정보를 세면서 얻어서 소거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 방법이 생각보다 승산이 있겠다. 빠니보틀은 1라운드의 실수가 질문을 아낀 것이라 생각하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옹파주의 인물이 미호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을 빨리 갖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충주맨 팀은 아직도 서로 눈치를 보며 질문을 아끼고 있네요. 질문을 안 해서 졌는데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뜨문뜨문 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보이니까
어차피 넷이고 이 게임은 두 명밖에 보장이 안 돼요. 지금 그거 가지고 눈치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팀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거기서 아무도 안 나섰으면. 팀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전혀 아닌 것 같은. 죽이고 싶었어요. 좀 화가 났어요. 사실 할 말은 많았는데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꼈어요. 내가 초대할게. 갑자기? 내가 물어볼게 계속, 제발. 그래서 대신 1등을 하면 면접관을 여기에다 줘야 돼. 어차피 난 지금 좀 약간 열받아가지고. 너가 무슨 해? 홧김에 이러는 건지 무슨 전략이 있는 건지. 이유는 간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쏟아지는 충주맨의 질문으로 정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물함이 지령 장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 맞추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 들어가서 충주맨이가 이게 만약에 맞으면 왜냐면 이미 정수 많이 까먹은 상태고 20분 밖에 어차피 맞추면 안 되는데? 충주맨님, 정답입니다. 충주맨, 폼 미쳤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던 팀원들은 완전 멘붕. 인생은 혼자입니다. 진 거. 고생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둘이 주는 거. 시간이 가장 적은 꼴등은 탈락 면제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 근데 내가 꼴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왜 안 돼? 내가 할래. 완전 생각을 잘못한 진아와 경란. 이렇게 되면 진아가 데스매치를 하게 될 각인데. 오늘의 머니 챌린지 최하위 플레이어는 서출구. 어? 최하위 플레이어가 진아가 아니었습니다. 2라운드를 생각 못하고 1라운드 때 시간을 끌었던 게 패착이었습니다. 난 100%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난 진짜 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도대체 혼자서 몸빵을 얼마나 했길래? 약간 눈치 없다. 머리 꽃받친 사람들 있잖아요. 서출구가 뽑은 데스매치 상대 후보 스티브 예와 김경란. 플레이어 전원은 데스매치로 직행할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를 하면 돌아올 때 돌려줘. 만약에 날 다시 보게 되면. 김경란은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 스티브 예는 본인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데스매치를 함께하게 될 플레이어는 어? 스티브 예. 갈 사람을 찍는 거죠? 아니,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누나는 스티브를 어떻게 이겨? 이기는 게 아니라 누나는 최대한 강자를 떨어뜨리는 게 맞다고 선동을 해야 돼. 나는 스티브가 강자라고 생각하고 늘 말했던 건 강자를 떨어뜨리는 게 맞다. 나중에 이제 결승을 간다. 만약에. 그러면 강력하긴 하잖아? 그렇죠. 충주맨 진짜 지략도 미쳤는데. 제가 언니를 위해서 티켓 하나 쓸 테니까 언니가 반드시 살아나면서 진짜 속출하는 분이야. 살아남아라 김경란 언니. 강력한 상대를 보내고 싶은 모든 플레이어들의 욕구를 제대로 건드렸네요. 뭐 어떻게 보면 놀아놨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뭐야? 아, 잘못됐네. 갑시다. 낭만이 멋있습니다. 진짜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한데. 주민 여러분들은 이 서바이벌 예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두뇌게임 서바이벌 피해게임 3는 지금 즉시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